의자에 편히 앉아 천천히 깊게 세 번 호흡하세요. 지금껏 당신을 괴롭혔던 불안한 생각에 집중해보세요. 그 불안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불안한 생각에 모양을 부여해보세요. 달걀 모양, 정육면체, 동그라미, 사각형, 세모 등 어떤 모양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 불안한 생각에 색을 입혀보세요. 밝은 빨간색, 흐린 회색, 수박처럼 초록색, 나무줄기처럼 갈색, 리얼 블랙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나 동물, 공, 블럭처럼 겉모습을 그려보세요. 친근한 모습이든 위협적인 모습이든 그저 바라만 보세요. 겉모습이 완성되면 그것이 당신 몸속 어느 부분에 있는지 상상해봅니다. 머릿속, 가슴, 손가락, 엉덩이, 어느 부위에 있나요? 불안한 생각은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 몸속에 그 생각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이제 그 생각을 몸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 생각이 움직이는 그대로 지켜보세요. 이제 몸 밖으로 나온 불안한 생각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야, 나에게 원하는 게 뭐니? 뭐라고 대답하나요? 불안한 생각은 확신이나 안전한 느낌,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생각에게 친절이라는 작은 선물을 베풀어 봅시다. 그 생각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친절을 베풀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는 않나요? 불안한 생각을 다시 몸 안으로 불러들인다. 그 불안한 생각은 당신 마음의 작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안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판단 없이 다정하게 바라봅시다.